여기는 칠림역 7번 8번 출구 쪽에 있는 복층 원룸입니다. 복층 가격은 1000에 55만원, 500에 60도 가능합니다. 1000에 55만원이나 500에 60. 복층이다 보니까 위에 층이 높습니다. 궁금한 복층을 가파른 경사를 등산을 한번 하면 요만한 복층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복층의 위에 공간에서 잠을 자는 거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 계단을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제가 복층에 산다면 요 그냥 바닥에서 잠을 자고 그냥 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처럼 TV 놓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위에 옷을 두거나 뭐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또 이제 복층을 원하신 분들은 이제 위에서 뭐 잠을 자기를 원하신다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럼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30 나오고요. 3m30 나오고 요 벽에서 저 벽까지는 2m70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복층 공간은 제일까요? 복층 공간이 중요하나?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요 길이는 여기서 이 길이는 똑같을 거고 요렇게 가로가 1m60 나옵니다. 1m60 나오고 여기 똑같이 여기서 저까지는 3m30이 나옵니다. 3m30이 나오고 이제 이 신림역에서 복층은 원룸이 많이 없고요. 요거는 이 집은 차라리 이런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에 한 70 정도면 1.5룸들이 많거든요. 근데 천에 70은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천에 한 50 정도면 방이 너무 작고 짐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한 천에 55 정도 해서 짐을 따로 저 복층 공간에 두거나 아무튼 좀 짐이 많으신 분들 1.5룸 가기는 조금 월세가 부담되고 일반 원룸은 좀 방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